자, 오늘은 컴퓨터 사용 확인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. 컴퓨터는 핵심적으로 사양이 중요한 게몇개 있어요. 컴퓨터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, CPU, 그리고 메모리 용량, 그리고 그래픽 카드. 아, 이거 세개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SSD는 저장소, 윈도우 깔고 게임 깔고 이런 저장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내 컴퓨터가 지금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. 좌측 밑에 윈도우 오른쪽 클릭하시고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면 이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있죠. 요게 내 그래픽 카드예요. 그리고 윈도우 좌측 윈도우 오른쪽 클릭하셔서 시스템 들어가시면 프로세서라는 항목이 있죠. 요게 CPU입니다. 그리고 설치된 램이라고 해서 요게 제 메모리 용량이에요.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좌측 밑에 탐색기 들어가셔가지고 C 드라이브 오른쪽 클릭 속성 들어가시면 용량이 나와요. 용량이 내 SSD 또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드라이브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. 그냥 각 드라이브를 탐색기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속성 하면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총 용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엄청 쉽죠, 그죠? 이렇게 해서 내 컴퓨터가 어떤 사양인지를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것들은 일단 윈도우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제 뭐 나머지들을 확인하시려면 프로그램을 별도로 깔거나 파워 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뜯어서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어요.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 사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